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오늘 저희 방송에는 아마 굉장히 익숙진 않은 여러분 거의 처음 보실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전화로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은 한 적이 있어요. 있고요. 예. 달튼 인베스트먼트의 임성윤 선임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뭐 바로 우리가 언제 그 인터뷰했죠? 작년 봄이었나? 작년 6월. 6월이죠. 아, 예. 네. 위기에서 얼마 안 넘어가서. 네, 네. 맞습니다. 네. 바로 골프 가시는 모양이에요? 아, 네, 아니요. 좀 캐주얼하게 입고 캐주얼입니까? 네. 아, 골프일인 줄 알았어요. 네. 하여튼 우리 임성윤 파트너님과 함께 오늘 일단 아침에 저희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달튼 인베스트먼트가 우리나라에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탐방하려고 오신 거죠? 네, 지금 기업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시니까 아, 그 기업 탐방하려고 오신 거다. 아. 예. 한 그 운용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이제 지금 4조 원 정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뭐 엄청 큰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주로 이제 아시아나 뭐 한국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모양이죠? 네, 저희는 이제 항상 좀 아시아에 포커스해서 투자를 네.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보면 사실 그 크게는 이제 선진 시장, 신흥 시장 이렇게 나뉘고요. 아시아만 놓고 보는 건 사실 좀 니치 마켓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그동안 아시아가 아시는 것처럼 워낙 그 세계에서 이제 많이 성장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에서 이제 전문성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임 연구원은 언제 그러면 달튼에 조인하셨나요? 6년 전에 이제 6년 네, 전에 그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바로 글로 네, 조인했습니다. 아, 이제 달튼에서 아시아 시장 중에 뭐 중국도 하실 거 아니겠죠? 동남아도 네. 하시고 뭐 네. 한국도 할 텐데 대충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원래 이제 처음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많이 했던 곳이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 네, 그래서 일본 비중이 상당히 한 5-60% 정도 되고요. 아,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외 지역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중국, 네. 중국 비중이 한 15-20% 정도 네. 되고. 한국, 대만이 각각 한 뭐 10% 내외 정도씩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인도가 저희가 많이 또 하고 있는 네. 지역이어서 네. 또 인도가 한 10%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달튼이라는 게 창업자의 이름인가요? 아, 아니요. 이제 달튼 자체는 이제 그 저희 대표님들이 나오신 그 미국 그 뉴욕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 이름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달튼 스쿨이라고 하고 있는 좀 그런 데서 이제 배경이 따왔고요. 그 저희 대표님의 이제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이제 그 시절에 이제 일본에 투자를 하셨었거든요. 아, 그 몇십 년 전에 일본에 투자하셨고 뭐 그때 네. 그 벤저민 그레이엄 밑에서 또 일을 잠시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 벤저민 그레이엄 밑에서 일했으면은 워런 버핏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 사이 아닌가? 친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이제 미국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소로스 밑에서도 이제 펀드 매니징을 하시면서 그때 네. 사실 그 저희 한국 시장 이제 외국인들한테 개방을 할 때 네. 소로스한테 이제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라 투자하자 그러고 설득해서 되게 아마 외국인 등록 10번째 한국에 있는 한국에 네, 투자하는 외국인 아, 그 90년대 초에 네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뭐 그렇게 하셨고 근데 원래 이제 일본, 한국,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인도 네. 이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자, 회사 뭐 얘기는 요 정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사실 회사 소개하려고 나온 건 아니에요. 회사 소개해 봐야 뭐 거기 갈 수도 없어요. 뭐 우리가 예, 네, 우리가 뭐 거기 돈 맡길 수 방법 별로 그렇죠. 없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사실은 한국에 오셨을 때 작년 초인가요? 재작년인가? 네. 뵈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가치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들을 굉장히 에, 투자자의 관점에서 아, 이런 건 좀 문제예요, 김프로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에, 그 일단 투자의 철학이랄까 뭐 어떤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이게 좀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거가 있습니까?
네, 근데 뭐 오늘은 뭐 한국의 미흡한 점을 굳이 뭐 드러내기보다는 이제 조금 특이한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려고 했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저희의 투자 기준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 기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네 가지를 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좋은 비즈니스인가, 두 번째는 저평가되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주주로서 경영진 내지는 이제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저희가 장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벌어들인 사업으로 번 돈을 가지고 그 자본을 그 이후에 굉장히 잘 배치하는가. 자본 배치. 네, 그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저희의 중심적인 철학을 말씀드리면 이제 좋은 회사를 좋은 가격에 이제 발굴해서 굉장히 이제 좀 오랫동안 좋은 경영진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철학인데 오늘 좀 제가 좀 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 이해관계 일치에 대한 부분을 이해관계 일치.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면 사업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 성장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게 싸냐 이런 거에 많이 집중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경험적으로 많이 해보면은 결국에 그 경영진이나 지배주주가 그 소수주주와 어떤 이해관계가 일치됐냐, 같은 배를 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또 발견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영진하고 주주가 네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얘기 중요하다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가족 기업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 경영인 체제가 좋다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저희 주주들과 인센티브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은 전문 경영인이 단기적으로 와서 뭘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이해관계와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기업들을 선호하고 실제로 가족 기업들이 연구한 것들을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보면은 이제 한 3에서 5% 정도의 알파가 있었습니다. 퍼포먼스 더 좋다. 네,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래서 저희가 이해관계를 일치를 이제 파악하는 방법들은 뭐 당연히 지배주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그 프레임이 되지만 또 그분들이 이제 다른 자산들도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이 주식이 얼만큼 비중이 큰가 뭐 이런 것도 보고요. 두 번째 가족 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게 오너가 경영까지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뭐 오너라는 용어는 조금 뭐 그런데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건 이제 컨트롤을 갖고 있는 이제 지배주주가 네네네. 경영에 이제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때 경영인이 이제 배치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경영인이 그러면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 네. 네, 그 경영인이 그리고 뭐 그게 형태가 스톡옵션이냐 뭐 주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경영진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성과 평가에 있어서도 그런 주주 가치 네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거를 굉장히 좀 심도 있게 확인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투자를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많이 주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지금 굉장히 조금 아주 소수의 기업에서만 그런 신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잘 아시는 것처럼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자석영 씨요. 네.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보여주셨고 제가 좋은 회사로 그 예를 들은 회사죠. 네. 근데 이제 그런 회사가 이제 아주 소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아직 그 신뢰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주주와 그, 경영자 간에.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방침으로는 당연히 그 전략 이제 그런 경영진이 취임해서 취하고 있는 전략들도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굉장히 ROE가 낮은 자산들을 매각을 하고 그러한 재원을 가지고 굉장히 잘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거에 적극적인 부분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명확하게 주식이 싸면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조금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유휴 네. 자본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별로 뜻이 없구나라는 걸로 좀 많이 판별이 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이거는 그냥 돈만 쌓여놓고 있으면은 주주 가치에 뭐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암시하는 시그널. 그러니까 사내 보금이 너무 많은 경우에. 네네. 네. 그거를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면 네. 그거는 굉장히 자사주 매입이 소각이 ROE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뢰가 이제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구축이 이제 지금 해나가는 기업들이 이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양한 그런 회사들은 달튼에서 투자를 잘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내 유보금은 많은데 뭐 자사주 소각도 안 하고 그냥 주가 관리 잘 안 하는 것 같은 회사들은.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저희 그런 그 회사들은 저희의 그 중심 코어 포지션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까 전 네 가지 기준에 맞지 네. 않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이제 좀 주주 관여, 주주 행동주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하게 그런 기준상에서 봤을 때 너무 좋은 비즈니스고 너무 가격이 싼데 네. 이런 자본 배치나 이런 게 너무 조금만 해주면은 금방 개선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뭐 당연히 이제 주주로서 네. 그런 뭐 그 행동을 하고 같이 네. 얘기를 하면서 좀 푸시를 해보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네. 굉장히 큰 기업들이 그냥 뭐 들린 얘기로 하여튼 뭐 사내 유보금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좀 네. 뉴스를 통해서도 좀 듣는 것 같은데. 그럼 그런 회사들이 자사주 소각 같은 거 잘 안 하고 그러면 외국인 시각에서는 아 별로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아, 네. 지금 그러면 꽤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뭐 큰 회사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데를 막 파는 게 네. 그런 이유도 있습니까? 뭐 그것만 놓고 당연히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이제. 뭐 항상 나오는 얘기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 유보금이 이제 100조 원 그러니까 순연금이 이제 100조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연금이 지금 시총의 뭐 5분의 1 수준인데 네. 이게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이제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가 이제 몇 년 전에 비해서는 그 주주 환원율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플러스가 되고 있지만 네네. 여전히 이제 100조 원이라는 규모가 있고 그 순연금이 있고 그 순연금 중에 일부라도 조금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그런 그 반도체 쪽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쓰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 거죠. 아, 뭐 M&A를 한다든지, 네, 네. 자사주 소각을 한다든지, 아,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우리나라 이제 지배구조 문제가 이제 굉장히 좀 미국하고 좀 다르게 복잡해져 있고 그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지주회사잖아요. 네. 근데 지주회사들이 상당히 이제 그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좀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거래된다라는 네. 이슈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또 카카오 같은 걸 보면 또 중복 상장 아니냐 뭐 이런 이슈들도 함께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건 외국인들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견해인데 일단 그 지금 거의 지주사나 중복 상장이 된다 그러면은 거의 조건반 사식의 할인이 바로 들어가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많이 보시는 것처럼. 근데 그런 굉장히 이제 펀더멘털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사실은 좀 뭐 왜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중복 상장 때문에 네. 그러면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되냐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해외의 경우에도 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중복 상장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주사이면서 네. 굉장히 굵직굵직한 자회사들이 상장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업이 네. 중복되는. 아니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처럼 예를 들면 LG가 LG 화학을 갖고 있는데 둘 다 상장되어 있는 경우 그런 걸 이제 중복 상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주사가 상장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자회사들이 뭐 제약사, 자동차 회사 이런 것들이 같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네네. 디스카운트가 우리나라는 이제 뭐 NAV의 한 뭐 60% 많게는 뭐 80%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해외 같은 그런 회사들은 평균이 한 15% 정도 디스카운트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성장을 하면은 그 지주회사도 같이 주가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게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뭐 동남아에서도 그런 지주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왜 없을까요? 미국은 이제 워낙 그런 이해상충에 대한 이슈가 첨예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지배주주 소위 말하는 지배주주의 포션이 좀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족 이제 전문 경영의 체제로 많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회사들이 자꾸 저희 기준으로 말하면 이제 인적 분할
를 많이 해서 더 그런 어떤 그 가족의 컨트롤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그 가족 단위 가족이 어떤 그룹화 해가지고 할 니즈가 좀 별로 없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추진을 했다가는 또 그런 이해상충으로 이제 소송이나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애플이다 뭐 네. 마이크로소프트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그 안에서 많은 사업을 이 엔티티 안에서 하잖아요. 네. 여기도 뭐 AWS도 하고 뭐 모빌리티도 하고 하는데 네. 우리는 그걸 다 찢잖아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렇게 그 미국과 한국은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법률적인 부분에서 네. 비상장 그러니까 그 자회사를 80% 이상 소유하지 않으면은 네. 좀 이제 소송의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 그 더 주주들이 소송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해관계 항상 그 문제는 이해관계의 그 상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자회사를 그런, 네. 네. 그 소송이 워낙 이제 좀 심한 나라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당연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덜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금 더 유럽이라든가 이제 다른 아시아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중복 상장 저희처럼 중복 상장에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을 하면 과연 지주사가 그 손해인가 아니면은 자회사가 손해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자회사가 불리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가 컨트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회사에 대해서. 예. 그러면 뭔가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안 되겠지만 어떤 거래가 일어나더라도 지주회사가 컨트롤을 갖고 있는데 사실 자회사 지주회사 손해되는 가능성보다는 자회사의 손해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 중복 상장해서 그 부분에서. 그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계속 사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실제로, 폐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수가 상장 폐지를 했던데요. 네. 최근 들어서. 아. 근데 그 이유가 지주사가 할인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자회사가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자회사가 할인될 수 있고 자회사 주주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플릿이 일어나게 되면 지주사 주주들이 다 손해를 보는 거죠. 할인이 지주사에 따라서 많이 일어나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시너지라는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뭐 결국에 지배주주가 굉장히 강력한 컨트롤을 갖고 있고 계열사들이 네. 같이 움직이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시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개별 A라는 자회사가 있는 것보다 그 그룹에 있을 때 사실은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요소들이 이제 시너지로 발휘되면은 프리미엄적인 네. 요소이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요새 이제 추세는 워낙에 네. 그런 퓨어 플레이를 선호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무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 카카오가 있어요. 네. 근데 카카오가 뭐 게임도 있고 페이도 있고 뱅크도 있고 막 이렇게 상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니까 상장하면 이 회사도 당연히 막 주가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카카오도 또 덩달아 올라가더라고요. 계열사 상장 계열사 상장이 호재예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건가?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원래는 IPO를 네. 할 때. 네. 갖고 있는 비상장 회사의 가치가 객관화된다. 그래서 객관화되기 때문에 더 투명해지고 객관화되기 때문에 가치 그런 IPO를 한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카카오도 이제 상장을 한 이후를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다른 여러 가지 그 그룹사들이 이제 IPO를 했을 때 IPO가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IPO를 또 하기 전까지는 반응하다가 이제 IPO를 하는 순간 바로 떨어집니다. 그 지주사는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수급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론적으로 이게 그렇게 돼야 될 이유는 없지만 이제 그 주식 시장의 참여자들의 이제 어떤 그 행태 자체는 굉장히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게 결국에 이제 지금 수급이다. 그게 이제 재강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아 이거는 정확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물적 분할이 나오고 IPO 가능성이 있으면 바로 항상 하락을 하고 그리고 항상 그 후순위로 놓게 되는 거죠. 지주사 주가는 항상 무겁다 그렇게 되니까 그 후순위라는 인식이 이제 굉장히 좀 크게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수급적인. 근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저희는 오히려 네. 그게 우리나라에 있어서 또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흥미로운 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주사가 작은 회사들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비중 있는 회사들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거의 핵심 거의 컨트롤 타워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네. 지금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해관계도 많이 이제 좀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알짜 자산들이 지주사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정확하게 움직이긴 좀 어렵지만 그걸 안다는 건 좀 어렵지만 이거는 이제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 왜 이렇게 성장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지주사들이 디스카운트 많이 될까? 왜 장부가 이하로 거래가 돼야 되나? 라는 거는 굉장히 좀 신기한 그런 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뭐 지주사 오르면 이제 끝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네. 맨 마지막에 오르는 게 지주사다.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후순위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후순위인 것까지 돈이 몰려가면은 네. 수급상으로 이제 뭐 마지막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건 이제 기존까지의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네, 저 그냥 계속 무시하고 가기에는 너무 단위가 큰 것들이고 그리고 뭐 그래서 실전에 도움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요소들 때문에 한국에서는 좀 어느 정도의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완전히 뭐 이게 당연히 집중하는 건 또 다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좀 장기로 가져가는 부분으로 가져가시고요. 심지어 지주사랑 자회사를 섞어서 가져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주사를 뭐 전혀 제외하고 간다 이런 것들은 또 뭐 요번 상반기에도 보셨지만 어느 순간 이게 또 초점을 받게 되면 굉장히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지주사가? 네. 저희가 뭐 우선주나 이런 거에서도 보셨듯이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상반기 가치주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게 또 시장의 그 초점이 급격하게 바뀌게 될 때는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펀더멘털이 그 성장을 하고 있고 경영진이 이해관계가 일치가 돼서 정말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제가 그런 걸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지주사에도 네 그런 견해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그 이제 그 달튼이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는 것과 우리 이제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작년 네. 초부터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요즘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포트폴리오를 하긴 하시는데 네. 어쩔 때는 뭐 다이소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투자를 직접 하시는 분인가 여기 뭐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운영도 하시잖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전략이랄까 그런 것들을 좀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압축적인 포트폴리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저희가 컨빅션이 있는 곳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걸 확신 있는데. 네. 예. 다만 그래도 저희가 뭐 개인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뭐 적어도 5개에서 10개 정도의 종목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어느 정도의 그 성질상의 분산은 필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섹터라던가 아니면 이제 금리의 방향이라던가 뭐 이런 금리의 방향이 어떻게 갈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의 방향이 어떻게 가든 저희가 어느 정도는 해치할 수 있는 정도의 뭐 당연히 펀더멘털은 같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국만의 좀 특이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워낙 펀더멘털 대비 굉장히 좋은 주식들인데 너무 무시되어 있는 그렇지만 언제 갈지는 좀 알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섞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분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장에 비해서. 네. 그 아주 그 어리석은 질문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LG화학이 100조라고 쳐요. 네. 100조인데 에너지 솔루션이 분산하면서 뭐 50조, 50조 이렇게 되면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데 LG화학은 100조가 그대로 있으면서 에너지 솔루션이 예를 들어 뭐 한 50조가 됐다고 하면 50조가 갑자기 이제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아, 동일한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네.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저희가 이거를 상장이 아니라 비상장사 거래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네. 가령 예를 들면 뭐 LG가 이거를 그 다른 사모펀드나 이런 데 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LG가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지분을 30%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30% 지분에 대한 만큼은 받고 싶겠죠. 네. 근데 또 그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10%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 10%를 이제 그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기준 가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조라는 게 이제 비춰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동일한 사물을 100조짜리고 하나는 이제 30% 갖고 있고 하나는 10% 갖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이게 쪼개서 늘어난 게 아니라 그 거울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를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비춰준 겁니다. 왜냐면은 그 주주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주의 구성이 다르다는 말씀은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컨트롤 갖고 있고 그건 거래가 되지 않는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갖고 있는. 그리고 네. 그 나머지 10%는 이제 그게 거래가 되는 주식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또 그런 기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디케이터로 보여주기 위해서 시가총액이라는 걸 이제 상장사 기준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쪼개서 시가총액이 늘어났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 쪼개는 과정에서 하나는 그게 시가총액이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제 같이 포함돼서 보여져 있던 거를 쪼개서 확대해서 그냥 보여주는 거라고 새로운 카메라로 보여준다. 네, 네. 확대해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보유하시고 있는 이 그 저희 3%의 그 이 재산을 또 갖고 계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상장화 시키면 그러면 상장화 시키면은 가치가 또 다른 카메라 렌즈로 확대돼서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의 갖고 있던 보유하고 있던 시가총액이 갑자기 두 배로 막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모든 카메라를 다 동원해서 최대한 상장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가치를 굳이 낮게 평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 카메라로 해서 네 카메라로 네. 해서 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네.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예를 들면 지금 저희 3프로TV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추정은 하지만 그것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예상은 하지만 그것보다 사실 상장을 하게 되면 네. 생각보다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렇게 네.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좀 더 카메라를 확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더 선명하게 크게 보여주니까 아 이게 내가 시장에서 추정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해외 선진 그 시장에서는 IPO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더 우리 가치가 있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네네. 근데 이제 네, 그런 차원인데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던 거를 새로 가치를 붙이는 게 아니고요. 네. 그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건데 그거를 카메라로 다시 새로운 카메라로 그 확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다면 비상장 알짜 자회사를 많이 갖고 있는 지주회사는 굉장히 카메라가 좁은 카메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일부분만 비춰주는 카메라를 이 피사체로 찍는 거죠. 네, 이게 만약에 이제 비상장 알짜 자회사가 상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조금 그 광폭이 좀 늘어나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군요. 네, 뭐 원래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지주회사의 가치도 그만큼 올라가야지 되는 게 맞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는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하락을 하고 다 수급이 이제 그 상장회사로 이제 몰려가게 되는 거죠. 지주회사 외에도 여기 뭐 국내 규제 산업에 대한 견해, 퇴직연금에 대한 견해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오셨는데 네. 시간이 다 돼버렸네. 네. 언제 가세요 다시? 저 8월 초에 갑니다. 그 전에 한 번 더 오십시오. 네. 네. 한번 좀 더. 근데 지주회사에 대한 시각은 좀 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의외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법적인 제도인데
그게 이제 주주가치에 어떤 왜곡을 낳았다라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한 가지만 첨언드리면 그 네. 외국인 투자자들도 제가 이제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본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현상에 대해서 사실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아 우리나라 저기 저 분리해 갖고 이렇게 되는 거를 아니요 그거 자체가 아니라 그게 할인을 이렇게 갑자기 크게 받는 거에 대해서 아 그래요? 왜 그런 건지 근본적으로 이해는 못합니다. 근데 이걸 한두 번 겪다 보니까 아 그런 아. 그런가 보다. 이건 원래 한국은 저런가 보다. 네, 이게 아. 그냥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이런 조건반사 현상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도 거기에 맞춰서 플레이를 하거든요. 오히려 아. 최근에 보시면 그런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그런 조금 또 특히 단기로 트레이딩하는 회사들은 더 적극적으로 파는 거죠. 그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이 된 건데 근본적으로 하면은 왜 이만큼 할인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래. 게 지배적입니다. 또 그런 거에 대한 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영자 그 아까 지배주주 같은 사람들도 야, 그게 말이 되냐? 우리 것도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경영하려고 하는 움직임 같은 거 있잖아요. SK그룹도 그렇고 네. 뭐 그런 데들이 있잖아요. 네. 한번 재밌는 이슈인 것 같은데 한번 네. 지켜보죠. 제가 한번 저녁이나 한번 네. 시간 맞춰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아침 시간 함께해 주신 분은요. 달튼 인베스트먼트의 임성윤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염승환 이사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